오늘 일하는 내용의 핵심은 찔레나 뭐 악타시나 뭐 이런 가시 종류들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덤불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리할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밟아 내려오면서 잘라 가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100분 다 다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체인톱을 이용하여 언덕배기에 찔레던 굴, 매실가시, 잡목들이 낮게 어우러진 곳, 이런 곳에서 CCTV 카메라에 이제 가리는 곳 있잖아요. 요거를 시거 장애목이라고 하는데요. 요 시거 장애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 특별한 요령은 없지만요.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그때그때 작업 방법, 작업 요령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현장 주의사항하고 체인톱을 사용할 때 안전수칙이 뭔지, 그리고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런 데가 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건 지금 무궁화라서 제가 높이를 가슴 높이 1m 1정도로 맞춰가지고 대충 잘랐고요. 그리고 요런 데는 현대는 뭐가 어렵나 하면은 막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찔레하고 막 이런 거 다 엉켜있어요. 매실 가시도 대단합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막 엉켜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에서 요 고속도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잘라주는 겁니다. 높이를 잘라주는 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드라마 막 다 찔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내가 밟아가면서, 안 그러면 가시 찔레 가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밟아가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찔레 가시를 잘라가면서 밟아가면서 가는데, 저거 어느 정도 경험이 없으면은 뒤를 다 잘라 낮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디딤발이 중요해, 디딤발. 밟고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밟자면 제가 찔레에 다 찔렸어요. 밟아가면 짓눌러 가면 다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찔레입니다. 찔레까지 찔레가 꽉 쳤어. 이런 날에는 찔레를 눕혀가 발로 밟으면 가는 요령입니다. 여기 찔레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밟아 내려옵니다. 여기서 그냥 백발까지는 다 찔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팔보다 한 내려가 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앵글이 이래서 앵글. 이런 데만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잘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데는 발로 밟아가면서, 그리고 옆에서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눌러가면서 가야 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몰로입니다. 나무들을 잘라놓은 우죽을 눌러서 찔레를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밑에를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밟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찔려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찔레가 이름만 찔레 다 찔레거든요. 찔레가시가 엄청 무섭습니다. 발로 밟고 위에서 밑으로. 제가 요걸 열 크게 빈 이유는 밟고 가기 위해서 찔레를 제압하려면 너무 찬 것도 필요하지만 굵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까지만 정리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찔레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미실. 이거 찔리면 착살 납니다, 이거. 가시입니다, 가시. 자, 요거는 여기 CCTV에서 도로가 저를 보이도록 하는 거니까 앞에만 요 정도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 옆에 무궁화는 제가 높이 1m20으로 대충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일했는 내용의 핵심은 찔레나 뭐 아카시나 뭐 이런 가시 종류들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덤불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리할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밟아 내려오면서 잘라 가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몇 분 다 다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저런 거 뭐 메실 가시 같은 건 엄청나거든요. 이 손가락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위에서부터 밟아서 그 우죽을 통해가지고 덮어서 내려오고 발로 밟고 발은 제가 걸리가 꽤 않거든요. 장미가시도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로 해가지고 밟아 내려가지고 정리 안 나갑니다. 저거는 지금 시야에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나다가 여기를 영 다 조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쇄골이나 아니면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는데 대신에 시야 가리는 정도 최소한만 정리하는 게 바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잡목 제거하는 방법. 가시, 아카시 나무나 찔레 덩굴 같은 거, 장미 덩굴 같은 게 꽉 하고 됐을 때 제가 잡목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